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로마 좋은 곳에서 살다가 지금과 같은 시골 동네로 추방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마 브리스가는 굉장히 그 아굴라를 원망하면서 아마 서로 헤어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 때문에 추방을 당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브리스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미끄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가지고 그 천막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었으면 그때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야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 산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되게 해가지고 지금은 건축 사업이 다른 거 없지만 그래서 천막이 밤낮을 일해도 부족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했던 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선구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선각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각자의 눈, 선구자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천만 일을 하면서도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로 이렇게 별칭을 별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 메이크를 하는 장로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하는 게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선교 세계 선교의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것을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바람과 문화가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LG가 뭐 소니를 제치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구자고 선각자고 애국자다. 미국도 사랑하지만 한국도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청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왔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모친이 저희 어머니께서 한 3개월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78에 소천을 하셨는데 제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우리 모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이제 그 닥터 정기현 청년이 강남 삼성에 있는 그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죠. 거기에 서울대 병원보다 더 좋습니다. 실력이 의사고시에 더 점수가 좋아야 가는데 뭐 이건 회장님이 뭐 그 그룹이니까 최고의 의사들만 뭐 연봉도 제일 많이 주니까 인재들이 모이겠죠. 거기에 이제 근무하게 됐고요. 또 둘째 애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이제 입소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로펌 변호사로 있는데 그 둘째 애가 그렇게 됐고 또 셋째 애가 이제 그 삼성에서 그 삼성재단에서 하는 그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를 이제 강남 네, 학부형들이 제일 보내고자 하는 학교지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야기를 저한테 우리 가족들에게 했는데 우리 가족들은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진짜 옛날 과거를 회상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응답을 받으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50년 만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신앙생활 인생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는 인생에 70년 만에 응답을 받고 저는 50년 만에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이 자녀들은 25년 어떤 애들은 20년 만에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